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도 2035년 유럽에서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기아는 11일 발표한 2045년 탄소 중립 전략을 통해 유럽에선 2035년, 기타 주요 시장에선 2040년부터 전동화 차량만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품과 원소재 공급망의 탄소 배출 감축을 지원해 내년엔 1차 협력 업체의 탄소 배출량을 관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97% 감축하고 적극적인 상쇄 방안을 모색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204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의 전력 전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